최근 3년간 회사 행한 출제 경영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표준 회사 행화 있잖아요. SMCP. 이게 20문제 중에서 보세요. 금년도 8문제. 작년에 1차, 2차. 작년 3차 8문제. 2017년도 5, 4문제. 빈도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SMCP가. 그래서 SMCP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영화 업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선박에서 있죠. 특히 상선에서, 요즘은, 옛날에는 뭐, 자기 국적 선언만 탔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부분 한 배 올라가면은 한 3개국 이상이 타요. 선원들이 그만큼 혼성 선원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다 표현하는 방법이 틀리다 그러죠.